그 면역학 중에 암 면역학이라는 면역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역학을 이제 영어로 우리가 immunology라고 부르는데 그 이제 immunology의 그 면역학의 한 영역 중에 암 면역학 즉 tumor immunology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이 따로 있냐고 하면 psycho immunology. psycho는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또 있어요. 이 정신 신경 psycho neuro immunology라는 분야는 뭐를 연구를 하냐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배웠다시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잖아요. 뜻이라는 것은 이제 psycho 심리 마음이죠.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심리학적인 그 마음이 실제로 T세포, immunology, 면역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T세포에 대하여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역학, 우리의 마음 상태가 T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때까지 쭉 배워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암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 암 면역학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해. 예. 자, 여기서 이제 암 면역학이 참 중요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면역학을 면역 체계에 대하여 잘 이해를 깊이 하지 못해 가지고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면역력에 대해서 아, 내 면역력은 강하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는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젊을 때. 근데 그 무좀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 면역력이 별로 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좀은 곰팡이니까 그 곰팡이가 내 피부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슨 뜻이냐면 내 면역 세포가 특히 T세포가 그 무좀 곰팡이를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성 B형 간염 환자인데 이제 그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고 또 뭐는 생산해내지 못하고 그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 그걸 항체라고 그래요. 이 항체를 생산해내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면역세포들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 면역세포들이 그걸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그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내 면역력이, 내 면역세포들이 항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 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암 면역학은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하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이제 이 암 면역학을 잘 깊이 이해하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이 면역력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자꾸 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이 그 문을 열려면 문 고리를 잡고 당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안 만지고 손수건 꺼내 가지고 이제 손수건 꺼내봐야 손수건에도 균이 얼마든지 있어. 이제 이런 걸 잘 상식적으로 모르고 손수건 그래서 또 이런 사람 또 손수건 빨아댄다고 또 난리를 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막 자꾸 그러니까 면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균 생각만 하듯이 면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암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손을 꼭 안 씻어도 안 죽어. 아시겠죠? 손 씻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 균이 좀 내 손에 붙어도 이게 내 면역력이 강하면 이거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왜 씻어야 되느냐 하면 남들을 위해서 씻어야 돼.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에게 옮겨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씻어야 됩니다. 그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 뭐 그 공포심 하나도 없어.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코로나에 걸려봐야 아무 일 없다고. 그냥 독감보다 더 뭐 시시하게 지나가 버려.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거는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는 괜찮아. 남을 위해서 이제 쓰고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나 암은 그런 전염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암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하여 암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암이 전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면역력이 강하면 내 손에 뭐 좀 나쁜 균이 묻어도 그게 또 내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도 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면역 세포들이 금방 죽여버려. 그러므로 뭐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사실 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옛날에 무좀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내 면역력이 약하구나. 그 면역력이 약하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무좀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뭐가 별 안 두려워도 돼 이제. 암이 안 두려워도 돼. 왜? 암세포 생겨봐야 내 T세포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쪽쪽 어떻게 다 잘 죽여버릴 테니까. 지금 무좀 곰팡이도 다 없애버렸는데 암세포쯤이야 문제없지. 이제 그래서 내 면역력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건강에 대해. 내가 뉴 스타트만 하면서 생기만 잘 받고 지금 살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 예민해질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내가 암 걸렸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뉴 스타트 하기 전에는 암 공포증에 시달렸어. 왜? 내가 내 면역력이 약하다는 걸 내가 뭐예요?
아니까 내가 암에 걸릴 가능성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지.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예요. 그냥 무신론자였지. 그런데 암 공포증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만나고 그다음에 제 이제 그 생기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하면서 생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면역력이 워낙 약해가지고 무좀도 앓고 있었지만 여드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드름이 생겼다 하면 이제 여드름이란 게 여기 우리 피부에 그 기름기가 있잖아요. 나쁜 말로는 개기름 그런 거 있잖아. 개기름이 흐른다. 뭐 그 이제 그 피부에 그 지방을 생산하는 해가지고 우리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렇죠? 그 로션 안 발라도 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지선, 피부에 지방을 생산해내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지선에서 지방을 생산하다가 너무 많이 생산했다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여드름이에요. 그러면 짜면 뭐가 나와요? 지방 덩어리가 툭 튀어나오잖아. 이제 그 지방 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는 그 구멍으로 병균이 들어가. 그러면 그 피지선이 곪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안 곪아. 왜? 병균 들어가면 뭐예요? 죽어버려. 옛날에는 손톱 깎다가 뭔가 상처가 나면 여러분의 손톱 깎다가 나중에 그 뭐 귀퉁이에 또 이런 게 튀어나오잖아. 그 이거를 귀찮아서 뽑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꼭 그게 염증이 생긴다고. 뻘겋게 염증이 생기고 붓고 만지면 아프고 그래서 한 며칠 고생하는데 요즘은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그거 얼마든지 뽑아도 염증 안 생겨. 그거 뽑고 뭐 물에 손 넣어가지고 씻고 그래도 염증 안 생겨. 그래서 평화야. 이 면역력이 강하면 뭐 그렇게 예민해질 필요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이 암과 이제 이 면역력의 관계가 아주 그 상관 관계가 아주 그 미묘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잘 알면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니까 여기 이제 어떤 우리 우울증으로 오신 어떤 분은 이제 오전 강의는 못 나오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맨날 이렇게 미열에 시달렸대. 미열. 왜 열이 나는지 몰라 병원에 가도. 근데 열이 나면 막 피곤이 쫙 몰려오는 거야. 제가 그거 알았어. 옛날에. 그거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 왜 미열이 생기냐면 아주 그냥 살짝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T세포가 싸움을 시작한 거야. 누구하고?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하고 이 바이러스들이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을 시작해. 그러면 T세포들이 이 활동을 억제하고 싸우려고 염증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을 발생시키면 염증과 함께 생기는 것이 발열이죠. 열이 쫙 난다고. 강의도 방에서 이렇게 듣고 하면서 그 열이 없어졌대. 이제 그거는 상당한 빠른 진전이야, 지금. 그건 뭐냐면 면역력이 어떻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졌다. 그러면 미열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면역력이 올라가면 바이러스들은 숨어요. 숨어서 까불질 않아. 왜? 와, T세포들 보니까 여기 뉴스타트 올 때보다 조금 더 뭐요? 강해져서 지금 자기들이 까불다가는 T세포한테 당하겠다. 그래서 숨어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면역력이 T세포가 더 강해지면 T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찾아당기면서 죽여요. 암세포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암이 있는데 이 암이 있는 부위에서 지금 살짝 열이 생긴 열이 있어. 따끈따끈해진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T세포가 그동안에 T세포도 피곤해서 못 죽이다가 암세포를 이제 활발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들이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도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다가 털컥 무슨 생각이 들어? 암 생각을 해. 네. 암세포 막 꾸물거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해. 제가 그걸 알아봐서 다 알아요. 제가 암 공포증, 암 공황 장애. 운전하고 병원으로 출근하면서도 이러니까 자꾸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유전자는 더 꺼지면서 면역력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검사를 해봐. 뭐 이제 그러면 또 뭐 내가 암 환자가 이미 됐다고 또 가정도 해. 애 엄마하고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내가 안 해야 될 걱정이 막 쳐들어와. 왜 그런 생각들은 내가 하기 싫은데 쳐들어와. 쳐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 쳐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잡념에 사로잡힌다고 표현한다. 별로 의미 없는 생각, 생각해야 될 가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불행하게 보내야 될 전혀 가치가 전혀 없는 잡념, 잡생각들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아주 정확해요. 그걸 잘 모르면 우리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생각 아니잖아. 나는 그런 생각 만들기도 싫어. 원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뭐라 그런다? 보세요. 다 잊어버려서. 어머머, 나 좀 봐. 보세요. 이런 얘기 다 중요한 얘기들인데, 들을 때는, 그러네요. 이러고 이제 뭐 한 이틀, 3일밖에 안 된 다 잊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반복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고 있다고 믿지 마.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중요한 것들이 듣고 내가 인상을 깊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잊어버렸어. 안 남아 있어.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잘 남아 있어요. 전현이 나를 욕했대. 절대로 안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는 것도 이게 다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더 잘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나쁜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니까. 평생 기억하고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야 돼요.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지? 자꾸 깊이 성찰하면 이 속에 모순이 너무 많아.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를 자기 성찰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자기 성찰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해야 돼. 그저 남이 해주는 평판에 나가 나라고 속아서 살면 안 돼. 와, 박사님 너무 훌륭하셔. 그게 붕 떠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붕 떠버리면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시작하는 거야. 내가 나를 깊이 나에 대한. 그래서 그러면 성찰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렇죠? 어떤 기준을, 그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그 기준에 비교해 보는 거. 그게 자기 성찰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준에 비교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남들은 나를 훌륭하고 존경한다고 했었지만은 나는 그 기준에는 못 미쳐.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이루고 싶다. 그래 놓고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 그러면서, 자, 그러면 그 근처에도 못 가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망이 있어 없어? 가망 없잖아. 그 가망 없음을 아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악은 행하는도다. 이 얼마나 자기 성찰, 깊은 성찰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면 최고죠. 최고의 사도. 그러면, 그럼 가만 없잖아.
하나님처럼 점점 거룩해져야 천국 간다며? 의사도 버려. 아하.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다. 안 된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순간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에 뭐요? 희생을 당하도록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잖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렇죠? 예, 감사하리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박사님은, 너무 훌륭하세요. 박사님 같은 분은 제가 볼 때 꼭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붕 떠버리면, 이거는 꼴불견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자꾸 강의 첫 방향보다 자꾸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정신 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식이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가다니, 정신이 나갔더니 오늘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네. 정신은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한대요. 그 정신이, 우리는 뭣도 아무것도 모르고 자 그런 말을 막 쓰고 있어. 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갔던 정신이 와, 이제야 돌아왔다. 그래서 정신이 돌아온 상태를 우리는 정신을 차렸다. 정신이 이렇게 뭐예요? 그러면. 그 나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를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사들이 생각할 때 정신이란 건 뭐냐고 하면, 정신 이코르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 없다는 말은 곧 의식이 없다는 말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지.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의식은 있어도 정신 없는 놈이 너무 많지. 점심 먹고 왔다 갔다 잘 돌아다니고 뭐 돈 벌려고 난리도 치고 뭐, 그거 얼마나 의식이 분명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고 뭐래요? 저 자신 정신 나간 놈이야. 정신 없는 놈. 정신.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신이란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한자로 알아요? 혹시? 맑을 정에? 귀신신. 귀신신. 예. 네. 귀신신 자예요. 신이야, 신. 정한 신이야. 그 정 자는 맑을 정이라고 그랬어요? 예. 네. 맞, 예. 네. 맑을 정. 정할 정 맑을 정. 예? 정할 정이라고 그러고 맑을 정. 정할 정이라고도 그러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정자가 이 정자예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귀신이라는 신도 있고 또 무슨 신이 있다? 정신이라는 신도 있다. 이런 관념이에요. 그 우리 조상들의 신에 대한 관찰이야. 이건 놀라운 관찰입니다. 저는 우리 단어에 이 정신이란 단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일반인들은 다 신 그러면 그 신은 뭐요? 귀신이야. 귀신 또는 무슨 신? 잡신. 잡것들이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귀신 잡신만 있는 게 아니야. 올바른 신이 있어.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은 인간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잖아요. 영적 에너지가 나의 뭐를 지배해? 뇌파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잡신들은 들어와서 내 뇌파를 알파파로부터 무슨 파로? 베타파로 변질시켜버려.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는 잡념에 사로잡혀. 그러면 그 잡신들을, 아, 난 이런, 내가 사로잡, 왜 우리가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잡신들로부터. 그러니까 자꾸 막 신경이 쓰이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이게 이제 잡신들이 내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내가 생기를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게 방해 공작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뭐가 들어와야 돼? 그 잡신이 아닌 정신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신 중에 뭐요? 올바른 신, 맑을 신, 정할 신. 그래서 이 정자를, 잠깐만. 이 정자를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옥편을 뒤져가지고, 정자를 찾아봤어. 정신은 신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자주 사용해. 자 봅시다 지금. 그러면 이 정자는 무슨 정자냐? 이 정자의 뜻은 뭐냐? 자, 이 정한 신이 신이야. 정신은 신이야.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이야. 다른 잡신들처럼 더러운 신들이 아니야. 더러운 신들 많잖아. 어떤 신들? 예를 들어서 중전마마하고 장희빈하고 지금 암투를 벌려서 어떻게 장희빈은 빨리 중전마마가 어떻게 돼야 돼? 병들어 죽어야 돼. 그러면 뭐해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중전마마야. 여기다 바늘을 꼽고 쥐를 잡아가지고 치를 하고 그래야 중전마마 마루 밑에 던져놓고 구석에서 뭐해 신님 신이시여 빨리 중전마마를 죽여주시오. 그 당시에 그거 하면 상대방이 병든다는 것을 뭐예요? 믿었다고. 그게 귀신을 믿는 거다 이 말이야. 잡신을 그 당시에.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내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래서 막 그거 하는 거 하다가 들키면 막 또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귀신은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싸움 붙이려고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유전자 끌려고.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잡념에 시달리고 잡념에 사로잡는 다임에 잡신이 나의 뇌파를 조정해가지고 나의 생각을 어떻게 지배하는 거야. 그 나는 좀 평화롭고 싶어. 좀 알파파가 되고 싶어. 아, 잡신이 허락하네.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파가 되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
정신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난 후부터 그냥 정신 한 것은 좀 예의 바르지 않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인들은 정신과 잡신을 구별하면서 사람이 정신이 들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요? 사람은 올바른 진짜 신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정신이란 단어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50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예수 안 믿다면 다 지옥 간다며?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간다?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는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우리 조상님들은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예수가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다 천국도 못 가고 지옥을 가게 생겼네. 그거 너무 억울해, 안 해? 억울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신 거야. 한국 우리 조상님들에게, 얘들아, 잡신들이 많지. 쟤들은 진짜 신이 아니야. 신을 믿으려면 정신을 받아들여. 그게 바로 정신체리라.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면 누구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뭐 방법이 없어서 이 극동지방 맨 동쪽 끝에 있는 이 극동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그 당시 그 걸어서 탕국에 올라오면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못 오는 거요. 그만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면 하나는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뭐예요? 어떤 그 신호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 생기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서 이제 그 인턴 생활부터 이제 하거든요. 그 이제 소위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소위 한국말로 하면 전공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스트레스 확 받으면 그때 이제 결혼을 막 해가지고 신부하고 건너갔는데, 신부는 이제 그 마누라는 또 매일 또 찔찔 울어와 뭐 엄마 보고 싶다 이랬으면서 그런 철없는 신부한테 나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이렇게 하면 더 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누라한테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그때 딱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해보자. 그때 제가 어릴 때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 내 외할머니야. 외할머니는 상구라면 그냥 껍벅하. 너무너무 사랑해. 지금 81세가 돼도 그 외할머니의 사랑은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 외할머니를 지금 60년 전에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외할머니지만은 그 외할머니라는 분이 나한테 해준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그 외손자가 미국서 지금 스트레스를 왕창 받고 있어. 근데 그 외손자가 외할머니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그때 외할머니, 아, 그때 과수원을 했어요. 여름 방학 그때 이제 뜨거운 여름 밤에 이제 과수원 그 마당에서도 이제 그 뭐요 이거 저 뭐 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타작 마당 깨끗해. 저 땅이 흙이 굳어져서 거기서 이제 멍석을 깔고 외할머니의 그 무릎을 베고 그때 하늘을 보면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몰라. 진짜 하늘을 우리가 못 보고 살아.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그 은하, 그 은빛 나는 산에 흐르는, 아니, 하늘이 흐르는 강. 막 찬란해. 그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우리, 외할머니는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그 스트레스 베타파가 무슨 파가 돼? 알파파로 싹 변하는 거예요. 사랑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제가 80살이 넘어도 시간이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도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 외손자의 유전자를 또다시 알파파로 만들어서 켜주고 있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외할머니를 가지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생기라는 사랑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다 그렇게 필요한 유전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는 글자야. 그렇죠? 그 글자는 창조주가 만들어서 그 창조주는 사랑이야. 우리 유전자는 그 사랑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그거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정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가장 정성할 때 이 정자를 씁니다. 정성. 그래서, 이 정자의 뜻은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이제 거칠지 않다. 또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아주 이 가루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빻으면 가루가 거친 가루가 어떻게 돼? 그래서 분말이 돼서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부드럽게 그런 정성스럽고 부드러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하고 꼭 닮았어. 진짜 신은 그런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조상님들의 신에 대한 관점이었다니까. 그 신에 대한 관점이 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책이 안 들어와도 그 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하나님, 그 영적 에너지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은 저기에서, 중동에서 일로 건너올 수도 있고, 천국에서 일로 직행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님들은 다 예수를 못 믿었었죠. 이제 그런 거를 종교라고 그래. 종교. 아주 아주 신물나는 종교라고 그래. 자, 그래서 자, 이게 보면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뭐요?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그러니까 뭐 좋은 거는 다 집합체, 이 정자가. 모든 좋은 것의 총, 집합체. 그런 신을 정신님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정성을 느끼고, 곱고 부드러움을 느끼고, 깨끗함을 느끼고, 총명하고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전지전능이야. 그렇죠. 이런 신은 우리 유전자를 켜줘야 안 켜줘? 그래서 정신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신령, 산신령 뭐 이런 거 썼잖아요. 자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뭐예요? 생기를 주시고 그것의 본질은 사랑이다. 잡신은 뭐예요? 악령이다. 이 악령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길을 어떻게 해요? 생기를 막아. 막아서 뭐를 꺼버려? 유전자를 꺼버리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이유는 알고 보니 뭐구나? 정신없이 살았어. 정신없이. 그러니까 뭐 잠도 안 자고 뭐 이거 정신없이 그 무언가를 향하여 무엇을 갉아 먹으면서 내 생명을 갉아 그거예요. 그래서 혹은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사용해.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은 왜 나갈까? 내가 정신을 거부하면 나가요. 내가 정신님보다, 생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지금 학위가 중요하다. 예. 명예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거를 정신을 외면하게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불교는 우상 숭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여러분,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해? 내 명예, 내 부, 내 권력이 더 중요해.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걸어놓고, 그거는 좀, 생명님은 좀 절로 가 계세요. 난 이거부터, 여기 다 그러다가,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정신, 그래서, 뉴 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야, 내가 그동안 뭐 없이 살았구나? 정신없이 살았구나. 그럼 정신없이 살다가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하면 병 낫는 거요? 정신 차리면 되지.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마디로 콱 줄이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면 돼. 정신만 탁 차려. 예. 자,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라고도 해요.
모든 게 정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신이란 단어를 이렇게 자주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정신이라는 그 정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르고 있는 거야. 쓰면서도. 자, 그래서 정신 어떻게 하면 정신 뺄게요. 아주 착하고 아주 가정적이고 가정밖에 마누라하고 애밖에 모르는 이게 이 착한 신랑이 어느 날 회사 직원 회식에 갔다가 옆에 앉은 아가씨가 어머머 선생님 막 이 남자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의 어머머예요. 그 어마어마의 속아받는, 그래서 속아가지고 자기가 뭔가 뭐요. 와, 이 여자가 내 생에 처음 만난 여자인데, 이 여자는 내가 얼마나 우수하고 훌륭한 거를 알아보네. 속아가지고. 그 폭 빠져버려. 그래서 그 다음 달 월급은 전부 그 코뱀한테로 입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가버렸지. 예.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 다 뭐예요? 정신을 빼앗겨서 그래. 사기당하는 게 뭐예요? 사기당하는 것에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어? 나의 욕심이 깔려있어. 그렇죠? 내가 욕심이 없다면, 나 그 필요 없어. 그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정신을 빼앗겼다, 또 정신을 빼앗아 간다, 예.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비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린다, 이분뭐 이로 정신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자, 그런데 심지어는 여기 이제 뉴스타트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막 먹어대는 것을 정신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처먹어대는 거 왜 처먹냐? 그거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나의 쾌락을 위주로 해서 그 쾌락의 욕구대로 먹어대는 것을 하나님 없이 먹어댄다. 정신 없이 먹는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뭐 정신 없이 먹어대는 것을 처먹는다고 그래요. 자, 처먹는다는 말은 뭐 처먹는 사람들은 뭐 들렸다? 걸신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신관이에요. 위대한 신관이에요. 이게 성경적 신관이에요. 종교 측면에서 신을 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먹는 데까지 신이 관여하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라. 하나님은 네가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기를 바란다. 내가 씹는 음식을 꼭꼭 씹는 데까지도 뭐예요? 신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야. 이 굉장한 사람들이요. 네. 이런 신관을 가진 민족이 찾아보세요, 있나? 그거는 아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그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음식인데 이거를 꼭꼭 씹어서 내 하나님은 네가 건강하기를 바라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꼭꼭 열심히 씹어서 먹는데도 걸신이라는 잡신이 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잡신이 원하는 대로 처먹지 말고 정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꼭꼭 씹어 먹고 너무 많이 처먹지 말고 절대로 과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양만큼만 뭐예요? 먹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식사해 보면 하나님이 고만 먹으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밥 뜰 때부터 여러분이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은 교회 종교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내가 그 종교를 선택했냐 안 선택했냐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그래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명, 그런데 정신이 나가서 잡신이 나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나는 막 술을 막 처먹어 안 처먹어? 처먹어요. 그거는 잡신이다 이 말이에요. 잡신이 늘어요. 술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쾌락을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제쳐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정신과 잡신의 투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잡신들이 잡신을 이제 성경에서 악령이라고 그러잖아. 악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어줘? 잡념을, 증오심을, 분노를. 그렇게 분노가 한번 들어오면 내 보낼 수 있어 없어? 못 보내. 그런데 네. 정신님은 뭐라 그래요? 네 유전자를 아껴라. 원수도 어떻게 사랑해 보도록 해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이런 것을 분노를 조절하는 조절력이라고 불러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 그게 잡신과 정신의 투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자 화가 나지만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어느 놈이 갑자기 내 앞을 확 끼어들어.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약간 나다가도 어떻게 해? 에이, 참자. 뭐 나도 자주 그래 봤다. 그래서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리면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살짝 뭐 끼어들었다고 그거를 뭐 한 30분 추적할 필요가 뭐 있어? 그걸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해? 응? 그래서 앞으로 막아서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서. 그러면 내려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창문도 열기 전에, 그냥 그 유리창을 뭐예요? 강화 유리창을 손에 뼈가 다 부러지니까. 못 참아. 조절은 못 해. 그게 다 뭐예요? 잡신에게 사로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잡신은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꾸준히 정신을 선택하기로 그 선택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상황으로 빠지지를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별로 화도 안 나는데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하여 화도 별로 안 났는데 화가 뭐요? 엄청난 것처럼 연기를 한다고. 여자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방을 뭐 주려고? 겁 주려고. 여러분, 어떤 여자들은요, 상대방을 겁, 상대방은 이제 남자들은 주먹으로 겁줄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주먹을 못 쓰니까, 요즘은 여자들 주먹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손톱에 많이 당했어. 꼬집히고 또 꼬집히고. 자, 여자들은 남편을 겁주려고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기절해버려. 기절해 말아. 왜? 기절을 하면 남편이 그제서야 뭐요? 하고. 그 기절을 무기로 삼는 여자도 있어. 가짜 기절. 그렇죠. 근데 가짜 기절, 나는 지금 진짜 기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쇼를 하기로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떤 장면에서. 그 연습을 잘 하면 나중에 눈물이 쉽게 나온다고. 그렇게 돼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짓을, 쇼를 너무 많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이건 악한 생각이지.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은. 그렇죠. 부려먹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이기적이잖아. 그거를 누가 도와주는 거야? 악령이 도와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자주 악령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악령의 길이 된다고. 그래서 악령의 집. 그게 이제 무속인들이 대개 다 그런 순서를 거쳐서 무속인이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뉴 스타트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 지배를 받고 있고, 결국 우리들의 선택은 어느 영적 정신님 쪽을 선택할 것인가, 잡신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 판결,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지. 예.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뜻은 어디로부터 온다? 뜻은 영적 에너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선미, 생명의 영이 그게 정신님이고, 그렇죠? 거짓, 진선미의 반대쪽, 거짓, 악, 더러움, 분노, 증오. 이것은 잡신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분노는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분노에 빠져버려.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내가 미워할까, 미워하지 말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해를 당하면 뭐요? 증오심과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본능적이야. 본능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본성적이야. 우리는 본성적으로 미워할 수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어, 우리는. 그렇죠? 아, 내가 속상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속상한 말을 해가지고 속상했는데, 화내지 말자. 싸우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어디로 빠지게 돼 있어? 죽음으로 빠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성경은 또 죄라고 그래. 우리는 죽음을 금방 선택해버려. 그것을 우리는 저항을 해야 돼. 생명을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그럴 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야. 용서한다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정신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가 싫으시면 앞으로 정신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정신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신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왜 막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 놀랍게도 와, 용서가 되네. 그 자식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밉지를 않네. 참 이상하네. 그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체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체험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유익해요, 안 해요? 유익하죠. 그러므로 그런 체험은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딱 해보시면 좀 마음이 든든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우시기도 하는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또 내가 뭐예요? 그 정신님을 찾고 내가 마음으로 정신님에게 부탁하는 거. 그거를 기도라 그래. 그러니까 저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감정 조절을 하나님이, 정신님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정신님은 그거 그렇게 부탁하는 거 도와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그렇죠. 그런 부탁을 해야지 서울대 붙여주세요. 그거는 정신님을 모욕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남편 국회의원에 붙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하는데, 온갖. 예,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인 종교는 여러분이 배격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정신님은 이런 생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알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강의는 빗나갔네요.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뉴 스타트는 생명 쪽으로 내가
향하다 보면 그 생명이 점점 더 좋아져. 나의 명예보다, 나의 권력보다, 나의 부보다. 점점. 그 생명이 점점 좋아지면, 아, 저 부, 명예,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그래. 그 성경 탐내지 말라. 알죠? 탐내면 유전자 꺼진다. 왜? 그 사람은 가졌는데 너는 못 가졌잖아.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유전자 꺼지 마라. 생명이 있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부터 좋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아니, 저 주차장에, 우리 주차장 저쪽, 건너편 저쪽 구석에 까만 벤츠가 한 대 있는데, 이야, 멋있게 잘생겼더라. 벤츠가, 탐나, 안 나? 이상구 박사도 탐나요. 벤츠 디자인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저 차는 좀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 디자인이, 예. 사실 디자인은 현대차가 최고든요. 기아 현대차. 왜냐면, 기아 현대에서 이 최고의 제일 비싼 디자인을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옛날에 뭐 소나타 이런 거 새 디자인 나와서 막 히트를 막 치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막 진짜로 한몫 보고 있는 게 현대 기아차인데, 와, 기아차와 막상막하. 와, 벤츠마크도 앞에 탁, 완전히 획기적인 디자인이에요, 벤츠 치고는. 얼마나 탐이 나든지.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전기차인가요? 저게, 벤츠 전기차예요. 예? 전기차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집에 가실 때 조금 두고 가시면 어떠실까?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 가서 저런 벤츠를 내가 한번 내 소유를, 벤츠를 한번 소유해보지 못하고 타지 못하고 죽을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한 사람이라.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예. 네. 그래가지고 벤츠를 막 큰 벤츠, 작은 벤츠, 소형 벤츠, 스포츠카 벤츠도 사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 응? 그 이제는, 내가 저 벤츠도 못 타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 벤츠가 지나갈 때마다, 나도 어느 땐가 돈을 벌어서 저거를 내가 사야 돼. 못 사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는, 벤츠도 좋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아. 왜 안 받을까? 벤츠보다 더 좋은, 뭐요? 생명을 나는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벤츠는 나눌 수 없지만 이 생명은 뭐예요? 나눠드릴 수 있어. 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생명을 몰랐을 때, 생명의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받았던 스트레스는 안 받지만, 그래도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벤츠도 이제는 미워한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좋은 거는 역시 뭐요? 좋은 거야. 그거는 내 인간 본성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충분히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시겠죠?